민족의 명절 설날이 내일입니다. 설 연휴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선거 전에 마지막 명절인데 어떻게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? 선거본부의 총괄본부장이 되면 휴일이 없어요. 그렇죠. 네,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제가 이 본부장 될 줄 모르고 원래 그 포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묘소 있는 곳에 전날 가서 가족들이 미리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차례를 지냈는데 올해는 당일 아침에 잠깐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.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냥 거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강수석님은 어떻게 내려가십니까? 광주에? 저도 이제 어머니가 최근에 자꾸 돌아가셔서 어머니 묘에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결국은 이제 비대면이니까 전화로 안부 세배 드리는 것이 이번 추석 연휴에 그 주요한 일과가 돼버렸습니다. 안부 세배 누구 주변 지인들한테요? 어르신들한테 지역에 과거에는 이제 설 다음 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세배를 드려요. 인사를 빙자한 선거 운동이죠. 광주는 특히 잘 모르시겠지만은 원로 민주가족 합동 세배라는 것이 있습니다. 1월 1일 정월 1월 1일 다음 날 광주 IMCA 그 대강당에서 그 합동으로 민주가족 세배를 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해요.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이제 안부 세배를 드려야죠. 네. 나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? 저요? 군대가 나든 면회를 한번 가볼까 있어요. 어디가 있죠? 저 전북에 가 있어요. 전북. 그렇게 명절에 이렇게 면회 오면 군인들은 좋은가요? 그럼요. 저도 군 생활할 때 저는 명절날 오신 적은 없었는데 그 명절날 누가 이렇게 다른 병사 가족이 와 있으면 되게 부럽더라고요. 좀 쓸쓸해요, 혼자 있으면. 네. 지금 뭐 싸가지고 가실 거예요? 어려워요.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. 딱 물어보시네. 뭐 싸가지고 갈까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네. 부대원들 것까지 잔뜩 챙겨가셔야지 또 인기가 좋아지잖아요. 많이 싸가지고 갔다가. 와. 그래도 엄마시니까. 엄청 고생했어요.